한일상이라고 하는 슈퍼가 있었대요. 그렇지, 평상 하나씩 입고 저기서 애들 놀았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슈퍼가 한진 슈퍼가 돼서 남아 있었습니다. 같은 주인이라고 하세요. 10년, 12년, 13년, 15년, 16년, 17년 이제 아, 슬슬. 아, 드디어. 그 드디어 18년. 아, 드디어 철거됐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가봤죠. 네. 이 철거된 걸 된 3개월 뒤에 가봤더니 이렇게 네. 이런 분위기가. 저 위치에 슈퍼가 있었습니다. 네, 네, 네. 그 옆 양옆에도 재개발이 들어가고 있고. 김시덕 박사의 도시 야사. 아, 오늘도 여러분을 서울의 한 곳으로 모셔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목동 이야기 오늘 해주시기로 이미 예약을 다 걸어 놓으셨죠? 네. 자, 김시덕 박사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목동. 지금은 저는 주공 아파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목동에 하이페리온 몇 개, 원투스린가 있는 걸로 기억하고. 가면 일방 통행이기 때문에 아, 정신이 없는.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 그 택시 기사분들이 아주 가기 싫어하는 곳이죠. 아, 그런 거예요. 네. 자, 그 목동입니다. 예, 목동이 포함되어 있는 양천구 지역은 목동 신시가지 개발이라는 게 워낙에 크지만 네. 사실은 택지 개발이 한 번 더 있었던 거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서울 지역 철거민들이 이주한 택지 개발이 있었습니다. 네 군데 만들어지는데 이건 안화연 선생님께서 작성한 지도입니다. 이렇게 신월 1단지는 신월 3동, 신월 2단지는 신월 6동, 신정 1단지는 신정 3동, 신정 2단지가 있고 아래 세 군데는 전부 다 지금 재개발 중입니다. 예. 다 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신월 1단지는 지금 남아있고 이게 이제 1차 양천구 개발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건 언제쯤이에요? 아, 70년대 초. 네, 70년대 초에 한번 예. 1차 개발이 있었죠. 했고요. 개발이라는 건 논밭이었던 데 그를 집단 이주 단지를 만든 거죠. 네. 집은 누가 지었어요, 저 집은? 집은 각자 지은 건가요? 그럼? 각자 짓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는 정부랄까 시에서는 30평씩 분양을 했는데 참고로 광주 대단지 때는 20평이었습니다. 한 집이 예. 대지가 좀, 그렇죠. 좀 늘려준 거죠. 이건 사람 못 사니까. 그랬는데 다들 가난하시니까 지분을 쪼개서. 30평짜리 땅 다 살 돈은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한국 사진을 보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이루어집니다. 얼망졸망하게 디귿자도 있고 니은자도 있고. 네네네. 이게 지금 막 지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계량 한옥 정도 되는 느낌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계량 네. 한옥도 있고 계량 양옥도 있고. 양옥도 있고. 여러분들이 구도심 걸으시면 빨간 벽돌들이 있는 집들. 네네네. 사실 막 지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아, 이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개를 합쳐서 만들다 보니까 네. 짝꿍집이라고 하는 독특한 형태가 만들어지는데 이런 모습입니다. 55-7과 55-9. 아. 뭔지 아시겠죠? 딱 기역, 니은을 붙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합치면 디귿인데 예. 아, 기역과 니은이. 예. 옛날 방식으로 15평, 15평, 30평입니다. 네네네. 아, 저만큼이 30평쯤 되는 거군요. 네. 그러면. 네. 저기는 마당을 같이 쓰나요? 그렇진 않나요? 쪽입니다. 아, 그것도 쪽이에요? 예. 네. 요런 골목길이 있고, 예. 이로 골목길에 요런 느낌으로 반쪽해집니다. 해바라기 쪽과 글씨 있는 쪽이 반씩 있는. 여기서 벽이 나눠져 있어요. 아, 네네네네. 아. 짝꿍집이 이제는 4개의 철거민 단지 중에서 3개가 재개발되는 바람에 이제 거의 안 남아있는데, 이쪽은 약간 서울과 부천의 경계 지역이다 보니까 네. 아직 남아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이제 밸류맵 같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보면 네. 46.94 평방미터가 있고, 네. 뭐 말하자면 15평 정도죠. 그렇네요. 네. 그리고 74년 12월 18일 옆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돼 있습니다. 네네네. 네, 네, 네. 나중에 이렇게 서로 이제 등기를 분할하는 경우도 있고 계속 공동 분할 공동 등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걸 짝꿍집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1차 양천구 개발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이 시절의 유산이 저때는 주로 이제 신정 신월동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목동은 여전히 농촌이었습니다. 농촌이고 절대 농지. 네. 이 시절의 유물이랄까 도시화석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한일상이라고 하는 슈퍼가 있었대요.
아. 이제 오래 사셨던 분이 추억을 더듬으면서. 아, 지금 몇 년도쯤일까요, 저게? 이게 70년대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야. 그치, 평상 하나씩 입고 저기서 애들 놀았지. 그렇죠, 그렇죠. 뽑기 같은 거 있고. 아, 아 저 옆에 뭐 생협 뭐 이런 거. 뭐 그런 거 같죠. 예. 연쇄점 있고. 연쇄점. 예, 체인을, 슈퍼체인을 번역하면서. 연쇄점. 아, 연쇄점이 그래서 연쇄점이에요? 예, 맞습니다. 저 부천에 가면, 아니, 부산에 가면 근대화 체인, 아, 근대화 슈퍼 이런 게 있는데, 근대화 연쇄점. 근대화 연쇄점. 하고 가운데. 모던 체인. 가운데 그 로고가 근이라고 써있는 거. 그렇죠, 그렇죠. 모던 체인, 근대화 연쇄점. 예. 78년이라고 되어 있네요. 아, 저 예전 어릴 때 연쇄점이 도대체 왜 연쇄점인지를 모르겠는데, 뭐 물건 파는 데인데, 연쇄에 뭐 큰 뜻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이게 보통 프랜차이즈를 과거에는 체인점이라고 불렀어요. 지금도 일부 그렇게 네, 체인점이라고 그러죠. 네. 그 체인을 굳이 번역을 하자면 뭔가 고리가 이렇게 연쇄적으로 되기. 그렇죠. 박정희 정권 때 이른바 순화 작업해가지고 축구 영어, 농구 영어 다 한국어로 바꾸고 영어로 되어 있는 듀엔명 같은 거 다 바꾸라고 나비자매 이런 식으로. 그런 시절 얘기입니다. 아, 바니걸스 토끼자매. 예, 그런 시절 얘기입니다. 지금 저 위에서 여전히 하고 있는 북한에서. 아. 이 슈퍼가 한진 슈퍼가 돼서 남아 있었습니다. 아, 같은 같은 주인이라고 하세요. 아, 건물은 조금 바뀌었군요. 네. 했다가 이게 로드뷰인데 2009년이고. 네. 10년, 12년, 13년, 15년, 16년, 17년 이제 아, 슬슬. 아. 드디어. 그 드디어 18년. 아, 드디어 철거됐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가봤죠. 네. 이 철거된 걸 된 3개월 뒤에 가봤더니 이렇게 네. 이런 분위기가 저 위치에 아. 슈퍼가 있었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옆 양옆에도 재개발이 들어가고 있고. 저 골목에서 사탕 먹고 뭐 이랬던 친구들이 지금은 다들 어디 한 자리씩 하고 계시겠죠. 한 자리 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소식이 들리고 한 자리 못 하는 분들은 어디론가 잠적해 버리고. 네. 그래서 현재 이게 옛날 한진 슈퍼의 네, 맞은 모습이고요. 네, 네. 이 주변은 다 이렇습니다. 다 공가. 예전엔 그 슈퍼 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잘 살았는데. 네. 있는 집 자식들이었는데 거기가. 그게 이제 체인 대형 체인이 들어오면서 네. 바뀌었죠. 그래서 이런 모습이 있다가 네. 이제 목동이 신시까지 개발이 되는데 방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시가지가 아닌 목동도 있었다고 했죠. 네, 네. 그리고 목동 투쟁이라고 하는 목동 개발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렇게 반대를 무릅쓰고 신시가지가 개발된 뒤에도 흔적이 어디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양쪽으로 다녔습니다. 네. 두 군데쯤 있더라고요. 흔적이. 하나는 양천구와 구로구 사이에 갈산이라고 있는데 갈산? 예, 그 옛날 고척동에 교도소 있던 근처. 고척돔 있고 919로역 있는 근처입니다. 네. 대학 하나가 큰 게 있는데 동양미래대학교라고. 네. 원래 이름은 칼산입니다. 칼산? 네. 가보면 좀 실제로 분위기 험악합니다. 이게 산이 좀 산세가 있고 공장들이 엉켜 있는 게. 아니 저기 뭐 산세 험할 수가 있나요? 그 산세가 이게 꼭 험준해야 그런 게 아니라 네. 작아도 주변에 뭉쳐 있는 것들이 만들어내는 분위기가 있는데. 의외로 가파른 산동네요 저기가. 예. 저기가요? 이런 느낌입니다. 뒤쪽에 예. 예. 멀리서 보면 뭐 야트막한 언덕 같지만. 네. 아 막상 또 가보면 느낌이 다르군요. 뭐, 예. 이게 양천구입니다. 네. 이런 네. 양천구도 있다라는. 아. 은근히 작은 산이 작은 거에 비해서는 좀 험해요. 그래서 이쪽에 몰려 있는 것들이 아래는 교도소가 있었고 산업인 아파트라는 게 있고. 산업인 아파트. 산업인들에게 우대한다라는 뭐 광고가 있었대요. 이 시기에. 그리고 공장터가 있는데 이 공장터에서 바라보는 뷰가 좀 마음이 짠한 느낌이 있고요. 네. 그리고 택시들 충전소가 있고 장애인 보호시설이 있고 네. 그리고 차량기지가 있습니다. 지하철. 아. 양천구청 요 위에 있습니다. 네네네. 이렇게 제가 흔히 말하는 이제 특수시설들이 모여있는 예. 여기 가본 분위기가 옛날 목동 개발 전에 목동을 연상시키는데 실제로 걸어가 보니까 한참 재개발 중이더라고요. 네, 스펜스 네, 올리고 네. 이런 분위기가
신정이동이 있더라고요. 신정이동. 예. 대부분의 신정동은 목동 신시가지가 됐는데 네. 거기에 남겨진 신정동이 있더라고요. 양천구에서도 약간 좀 변두리링 모양이군요. 이 지역은 그러니까 영등포구에 가까운 쪽. 네네네. 중국 연도들이 80년, 78년 그렇더라고요. 네네. 그 뒤에는 목동 현대 아파트. 이게 제가 흔히 제가 좋아하는 시층인 거죠. 아. 좋아한다고 그냥 어폐가 있습니다만. 네. 이거 뭐 한차 재개발 움직임도 있고 재건축 연합조합이라든지 움직임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칼산 아까 신정동 칼산. 네. 이후로 이제 비행기가 김포공항으로 내리꽂는. 예. 그래서 이 지역의 공통된 분위기가 사실 비행기입니다. 제가 세 개를 찍었는데 양천구는 구가 동이 세 개 있습니다. 네. 신정동, 신월동, 목동. 일단 목동의 비행기. 목동 신시가지가 14단지까지 있는데 네. 1에서 8단지하고 9에서 14단지가 분위기가 좀 다른 게 9에서 14단지는 비행기 소음이 좀 있어요. 1에서 8단지 쪽은 좀 비껴나 있어서 조용하고 예. 그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짝꿍집에서 바라본 비행기. 비행기. 여기서 보면 이제 마크까지 보입니다. 아, 비행기 가까이 뜨는군요. 아주 가까이입니다. 신월동의 호수공원 쪽 가면은 거의 네. 머리 위를 나는 느낌 있는. 우리가 김포공항 착륙할 때 그러면 밑에 보이는 그렇죠. 집들이 예. 이제 여기인 거죠. 여기입니다. 주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는 땅값이 비교적 안 오르지 않을까라는 내가 말하는 좀 너무 시끄러워요. 아, 공항이 없어지지 않는 한은. 예. 근데 김포공항에 장기적으로 이전할 계획도 있는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없으니까. 네. 그리고 이게. 신정 차량기지, 지하철 차량기지에서 바라본 항공기. 아, 진짜 가깝네요. 예. 뒤가 목동 신시가지입니다. 아. 근데 목동 개발하는데 왜 반대를 해요? 아, 그건 이제 철거민들은, 아니, 세입자들은 쫓겨나니까요. 아, 목동에 그 몇몇 집들에 사시던 분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부터 네. 목동 신시가지 개발입니다. 네. 77년 안양천입니다. 뭔가 작은 것들이 보이죠? 요게 다 지금 쪽방촌들입니다. 아. 하나하나가. 그리고 길 건너는 구로입니다. 구로로 일하러 가시는. 예. 이거를 이제 구지도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왼쪽은 쪽방들이고, 오른쪽은 공장들이고, 양평 이동이라든지, 아. 혜태제가 있고 하던. 이게 77년 상황의 목동이었습니다. 네. 여기를 싹 밀고 절대 농지를 풀어서 만든 게 신시가지인 거죠. 네, 네, 네. 당연히 이쪽의 세입자분들은 반발을 하겠죠. 쫓겨나니까. 이분들이 일부 쫓겨난다랄까 재정구 의원이라고 유명한 분이 계신데 국회의원. 의원. 네. 예. 그분이 주도하에 옮겨간 데가 시흥동, 아, 시흥시은행동이죠. 시흥시은행동. 거기에 새 마을을 만드는데 보금자리 마을, 한동마을, 목화마을. 목화마을이 목동 사람 화목하게. 네? 목동 사람 화목하게. 목화마을. 아, 목화가 그런 뜻이에요? 예. 이 목화는 개발 전에 목화인 거죠. 목동인 거죠. 아. 지금 요즘에 여러분 딸기잼 드실 때 보금자리잼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게 아. 보금자리 마을에서 만드는 겁니다. 수익 사업으로. 아. 복음자리. 보금자리가 아니라 복음자리입니다. 복음. 난 그 이거 어디 저 종교 단체인 줄 알았는데. 이게 가톨릭이긴 한데 가톨릭 네. 신앙 단체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후원을 받아서 이주한 겁니다. 한동 마을은 독일 쪽에 순요 저희 수사들이 후원해줬다 그래서 독일이 붙어서 한동마을. 한동마을. 네. 아, 그 시흥에 그렇게 세 개 마을을 만드셨어요? 맞습니다. 그 지역이 지금 시흥 북부 지역의 마지막 그 끝머리였고 그 네. 지역이 최근에 은계 지역이라고 또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 개발할 때 어떤 이제 여공군이 85년 구로투쟁이라고 네. 유명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분이 한 얘기가 낮에는 회사 가서 월급 달라고 투쟁을 하고 집에 밤에 집에 와서는 집 부수지 말라고 투쟁하고 아유, 그러다가 쫓겨나서 한참 뒤에 왔더니 내가 살던 집은 사라졌고 알아볼 수 없는 정도로 바뀌었다 목동이 그러면서 이럴 거면은 이름도 금동으로 바꾸지 왜 못 사는 시점 사람 이름을 그대로 목동을 가지고 있느냐 라고 하는데 물론 목동은 이때부터 이름은 아니고 더 오래된 이름이니까 네, 그건 네. 좀 어폐가 있지만 그때 쫓겨난 사람들 심정은 그런 거였다는 거죠. 그분들은 다 어디 가셨어요? 흩어졌죠. 아, 지금 한국의 빈민촌이라는 건 사라졌지, 거의 사라졌지만 네. 지금 고시원이나 반지하방에 사실은 그런 기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슬럼이라는 걸 봤을 때 한국은 지금 고시원이 그런 기능을 합니다. 곳곳에서? 곳곳에서 안 보이는 형태로.
마치 수원역이나 평택의 성매매 직결제를 없앴다고 해서 성매매 산업이 없어지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해서 네. 사람은 사라지고 신시가지가 들어오죠. 거 이제 누가 이거는 저 개발을 주로 한 겁니까? 서울시가 주체가 됐습니다. 서울시가. 근데 이때 워낙에 투쟁이 심하다 보니까 네. 결국 세입자들에게도 집을 줬어요. 분양권을. 그리고 이때부터 정부가 개발에서 손을 뗍니다. 이제 전국에 개발해서. 그때부터 이제 민영 개발의 시대가 오는 거죠. 아. 합동 재개발 방식이라고 하는 건설사들이 좀 예, 주도하고 조합이 만들어지는. 네네네. 그러면서 경찰이 손을 못 대는. 경찰은 사건이 일어나야 들어가는데 네.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이 땅을 사서 하면 이거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거기서 뭐 깡패가 다니든 말든 뭐 쓰레기 버리든 말든 터치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우리 생각하는 재개발 재건 중에 나타나는 맹점들이 이 목동 사건이랄까 목동 개발 이후에 나타나는 거죠. 긴 연휴.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교육과 매매의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의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이때까지는 정부가 해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어떤 네. 의미에서는 이제 정부가 좀 다시 한번 목동 개발처럼 주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동 신시가지입니다. 이걸 정부 주도로 한 거다. 예, 이게 거의 마지막 정부 주도였습니다. 네, 네. 화곡동이 있고, 네. 목동들이 있는 이 목동들이 이제 신시가지가 되는 거죠. 네. 목동 일부와 신정동 일부. 그래서 가 보면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있습니다. 그중에 1단지의 안내도인데 보면 20평, 27평, 30평 색깔별로 구분해서 해놨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지금은 평도 못하게 놨는데 에. 에이, 알기 쉽게 아직 아마 이렇게 평수 가지고 사람 친구들 사귀고 하는 시절은 아니어가지고 노골적으로 나타났던 것 같아요. 저희 지금도 있다는 거죠? 예, 지금 예, 얼마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에. 와, 50평도 있네. 가보면 이런 식으로 머릿돌이 있고요. 9단지. 아. 그리고 1단지, 14단지까지 다 누가 시공이고 누가 설계했나가 있습니다. 아. 뒤에는 목동지구 4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공사기간 85년, 86년 네. 시행부서 목동지 서울특별시 목동지개발사업소 정부가 주도한 거예요. 네네네. 네, 네. 그리고 공사감리는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이게 쭉 있습니다. 네. 14단지까지. 14단지까지. 그리고 가끔 보면 이렇게 전체 구성을 해놨어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아 이게 나란히 쭉 돼 있네요. 예. 저기 개발 순서인 거죠? 맞나요? 개발 순서는 아니고요. 이게 구획을 나눈 것 같습니다. 아, 그냥? 예. 거의 같은 시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네. 아, 저기부터. 그 14단지다 보니까 네. 제가 브랜드 말씀 안 드리겠지만 신시가지와 무관한데 네. 1500m로 시작하는 아파트 브랜드가 하나 있어요. 아, 15단지인 척 하려고? 네. 제가 특별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네. 가보시면 네. 보입니다. 아. 압구정 현대건축에 그런 게 다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저 7단지 밑에 있는 파란색 네모칸 정도가 혹시 SBS 있는 쪽입니까? 예. 저 상업중심지구. 아 오목공원. 예, 예. 아 네네네. 이거는 여러분이 잘 아실 만한 것으로는 네. 우연히 재발견된 목동 신시가지 개발 계획도가 있는데 네? 열병발전소에서 우연히 발견됐어요. 거의 이런 식으로. 저것도 이제 80년대 예, 그 당시 거예요? 겁니다. 오. 개발 끝나고 나서 방치됐다가 네. 열병 발전소의 관리 주체가 이전되면서 이거 필요 없으니까 가져가라고 서울시에 연락이 되면서 온 건데 현재 지금 은평구에 있는 서울기록원에 전시돼 있습니다. 네. 근데 당시에 이렇게 상업지구가 있는 거죠. 근린공원이 있고. 네. 근데 이때부터 이제 일방통행식으로 된 거예요. 주거단지를 만든다고. 그 옆은 더 개발을 할 수 있었는데 네. 중단된 거고. 네. 그 종합운동장이 있고 유수지가 있고 유수지가 배수지인 거죠. 네네네네. 아까 말씀드렸던. 워낙 이제 낮은 지대니까. 예. 그래서 여의도도 보면은 사람 처음에 만들었을 때 저습지라서 물 넘칠까 봐 아무도 안 사니까 공무원들이 산 것처럼. 네. 네, 그랬었죠. 목동 1, 2단지 쪽도 보면 살짝 그 필로티를 띄운 게 있습니다. 여기는 물이 넘쳐도 1층은 안 잠기니까 안심하시라고. 그래서 수많은 자료가 발견돼 있습니다. 네. 이때도 부동산 투기 열풍이 막 불었나요? 목동 혹시 막 개발되고 할 때도? 그렇지는 않아요. 여기만은 아니고 이미 영동 개발 때부터 있었던 곳이니까요. 아.
그러니까 흔히들 하는 얘기가 영도 개발될 줄 몰랐다. 알았으면 사줄 걸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거는 네. 아닙니다. 그때도 다 알았더라고요. 근데 하루에 10배, 100배가 뛰니까 따라갈 수가 없는 일반인은. 아. 그래서 보면은 이제 단지마다 이렇게 있고요. 네. 18대 어머니가 만들어준 이런 것도 있고 네. 이거는 또 17기 어머니가 만들어주고 아. 어머니가 그리고 잘 만들어지더라고요. 네. 곳곳에, 곳곳에 기록들이 있네요. 네. 그래서 이제 가보니까 그곳에서 개발한다고 붙어놨더라고요. 1차 통과, 뭐 안전진단 검사 통과라고 축하한다는 해놨는데 네. 그럼 이제 없어질 거 아닙니까? 신시가지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가지고 얼마 전에 양천구청 가서 좀 말씀을 나눴는데 저는 이제 요즘에 개포나 하듯이 아파트 한 통을 남기는 방식은 좀 아니라고 봐요. 네. 모든 주공이나 시형 아파트를 하나씩 남기는 건 의미가 없고 네. 좀 의미 있는 주공이나 시형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 온돌 방식을 아파트에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하면서 온수 파이프를 바닥에 까는 방식을 개발한다든지 시범적으로 그런 걸 보여주는 초기 아파트들이 있는데 이런 건 좀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아, 그럼 양옥의 한옥화 같은. 네네네. 그런 거는 이제 단지 하나를 그냥 남겨놓을 수는 있겠다. 단지를 한동 정도. 한동 정도. 근데 모든 시형 주공이 남길 필요는 없다라는 입장이고요. 사실 그러니까 목동 등도 정부가 주도한 마지막 계획단지니까. 네. 한동 정도는 남길 필요는 있겠으나 안 되더라도 이 제안한 게 머릿돌이 있으니까 네. 머릿돌 14개를 모아서 요 단지 모양으로 이렇게 배치해서 작은 공을 만들어서 미니어처처럼 아 재밌겠네요. 그 정도만 해도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네네. 그냥 촬영을 해놓으면 안 돼요? 촬영만으로는 좀 그렇고 실제로 건물이 서 있어야 된다? 아니 건물 아니고 머릿돌 정도 작은 공원으로 산책하면서 이렇게 저는 모든 걸 남겼는데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네네네. 아, 목동이 80년대 한 중반쯤 어마어마하게 이제 아파트 공사들이 있었을 거고. 그렇죠. 네. 거기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또 많이 들어가셔서 사셨겠죠, 뭐. 예. 예. 네. 보면은 세입자들은 그렇게 밀려났고. 주로 어디 분들이 많이, 어디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럼 저기 저희 거의 주거지잖아요, 그죠, 목동은. 주거지죠. 그러면 이제 뭐 시내 쪽 혹은 뭐 이런 데 일하시는 분들이 주로 저기 왔다 갔다 통근을 이제 하시는 건가요? 아 요즘에요? 아니 예전에 처음 만들었을 때 영등포 쪽 일하시는 분들인가? 꼭 그렇진 않지 않을까요? 강남에 사시는 분들이 꼭 주변에서 일하는 게 아닌 것처럼 네. 당신 이미 꽤 브랜드 아파트로서 네. 주목받았기 때문에 그건 서울 전역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입자분들은 네. 밀려났고 토지주나 건물주분들은 정착을 재정착을 했어요. 그 유명한 사례가 엄지미 마을이라고 하는 데인데 엄지미 마을. 엄지미? 요건 제가 잠깐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목동 신시가지가 이쪽이고 1에서 14단지에는 포함이 안 되는데 네. 여기 보면 목동 우성1차라는 게 있습니다. 용왕산 근린공원 옆에. 네. 요게 속칭 엄지미 마을인데 원래 이름이 마을 이름이 엄지미 마을이었습니다. 무슨 뜻이 있어요? 그냥 저기 약간 엄지손가락 좀 튀어나왔다고 해서 엄지미라고 하더라고요. 네. 아까 보여드렸던 그 추억을 회고하는 블로그를 보면 개발 당시에 저 안쪽에 골 계곡 쪽에 있는 게 엄지미 마을 위치입니다. 아, 그 지금 80년대 중반이에요? 예, 개발하던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땅을 보면 그러니까 상상이 가야 된다니까요. 저게 목동 아파트가 바뀌는 되는 걸. 아. 지금도 전 경기도나 충주 다니면서 제가 돈은 없지만 보여요. 여기 얼마 전에도 경기도 화성조에 다녀왔는데 예. 거기도 수용소들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쪽이 신시가지가 돼 있고 예. 저 제암리 사건 3.1운동 그 마을이 있고 예. 중간에 빈 땅이 지금 묶여 있는데 여기는 멀지 않았구나 느낌 받습니다. 아마 이런 느낌이에요. 딱 지금 네, 개발 직전에. 네, 네, 어쨌든 네. 아파트 4동이 있는데 그 이분 여기 지역 주민의 말에 따르면 가장 안쪽 마을에 원래 살던 분이 재정착을 했다고 토지 건물주 이런 분들이 그리고 저한테 증언해 주신 분의 말에 따르면 신부님 계셨는데 이 지역에 그래서 처음에 입주를 해간 이제 아파트 토착민 네. 아파트 원주민인데 신부님이 우리가 아파트 지금 살고 있지만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시다라고 아 좀 의미 있네요 네. 네, 의미 있죠 아니 우리 저 교수님은 이렇게 이제 동네 막 돌아다니시면서 그 동네마다 받는 느낌 같은 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예, 예, 예. 목동 가시면 좀 어떤 느낌을 좀 많이 받으십니까? 네. 양천구청에서 좀 의뢰를 받아서 네. 가보니까 그렇게 이미지로 생각한 것보다
많이 오래됐더라고요. 아, 목동이 전반적으로. 신시가지란 이름에 이제는 좀 나이 들어가는 단지. 그럼. 그리고 어떤 분의 말 따르면 5단지는 특히 좀 조용하고 좋다고. 네, 물론 개발되겠지만 그 전까지는 좀 조용한 느낌. 근데 전반적으로 조용하고 넉넉한 느낌이 듭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게 밖에서 보는 것처럼 뭐 살벌하고 그런 느낌은 아니고. 네. 하지만 이제 인천 네트워크는 좀 성격이 다르죠. 뭐 조기 축구회라든지 네. 많이 좀 험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자녀 교육은 하고 싶은데 네. 목동은 싫다라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요 지역에서. 그런 분들이 가는 데가 최근에 강서구, 염창동, 등촌동 있죠. 그쪽에 왜냐하면 공장들이 많았는데 네. 다 빠지고 있습니다. 네모 반듯한 땅들이. 네. 거기 아파트가 하나씩 들어서고 하면서 아. 새로운 학원가가 탄생 중이라고 합니다. 목동은 진짜 어쩌다가 이렇게 학원가의 명문이 된 거예요? 그렇게 대규모 아파트가 많아서 그런가? 단순한 아파트 많은 건 아니고 노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네. 딱 대규모를 만들었을 때 강남에 대한 경쟁의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 단지도 강남처럼 한번 나가보자. 아, 우리가 뭘 못해서? 예, 우리도 나름 중산층인데. 아... 그래서 우리도 학원가를 한번 키워보자라고. 아, 그 애들 교육이 몰빵 네. 가지고. 노원에 그 뭐죠? 학원 무슨 거리 네. 있는데 3대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은행 아 저죠. 뭐라 하던데? 대치동 뭐 목동. 저 노원. 노원에 무슨 학원 뭐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게 좀 약해서. 그 3대이고 중간에 끼어있는 게 여의도. 여의도요? 여의도도 좀 교육이 강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예. 여의도 뭐 있는... 아파트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단지들이 예. 비교적 균일한 계층이고. 아. 아 그 4대 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출발점은 원래는 당연히도 종로 2가 3가 쪽이었죠. 학원가의 예, 출발. 낙원상가 쪽이 원래 학원가였죠. 박정희 정권이 강남 이주를 강제로 시키기 전까지는. 네네네. 그때 한참 이제 과외하던 데가 지금의 서소문 자리? 서대문 서소문 자리. 네네. 서대문에 보면 돈이동 박물관 마을이라고. 네. 그쪽에 보면 계량지가 집이 몇 채 있는데 네. 거기가 학원 선생들 그 입주가 해야 하는 곳이었대요. 아. 가보면 거기 좀 설명이 있습니다. 낙원상가가 학원이 있으니까 네. 종로학원도 있고 아. 그러다가 이제 강남으로 나가면서 강남이 학원가가 됐고 거기에 대한 경쟁심으로 몇 개가 생기는 목동 아파트는 막 높은 아파트는 별로 없죠? 아, 섞여 있습니다. 아, 높은 아파트가 네, 있어요? 5층과 12층이 아, 우리 눈에는 둘 다 낮은 아파트 아, 그렇죠 그렇죠 아, 5층은 엘리베이터가 그러면 없죠 없죠 12층은 여기 지금 있고요. 사진 보시면 10층 10단지 이건 높죠 비교적 이 넘어가 신목동 그 비슷한 때 지어졌는데 높이가 다른 거죠? 예, 예. 아마 정책적으로 나눴던 것 같아요. 네. 그 80년대에 만들어진 지방의 주공들을 보면 네. 일부러 2층짜리도 만들기도 하고 또는 부산 막내 주공 아파트처럼 네. 층층이 좀 굉장히 아름답게 만드는 것도 있고 많은 실험을 하더라고요. 그런 일환으로서 일부러 좀 복잡하게 섞은 것 같아요. 아. 마치 일산이나 분당 신도시가 보면 일부러 섞잖아요. 단독주택단지도 만들고 12층도 만들고 그런 느낌을 네, 받습니다. 네, 네. 아, 목동 또 오늘 한번 저희가 쭉 살펴봤는데 그 교수님 뒤에가 목동입니다. 아, 그렇네요. 그래요? 아, 농담입니다. 그렇군요. 네. 하여튼 우리나라는 진짜 높은 빌딩에서 내려다보면 아파트가 참 많다는 생각도 드는데 목동이야말로 정말 그 균일한 아파트 총집합된 동네가 또 거기가 아닌가 네.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목동 개발 뭐 1차 개발이 70년대 한번 있었고 그때 목동이 아니라 신월신정 아, 신월신정 그리고 이제 목동 신시가지 개발은 80년대 예. 한 중반쯤 예. 그때 목동과 신정동 그러니까 신정동은 다 걸리죠. 네. 그렇게 이제 개발이 있고 이번에 이제 다시 또 다른 개발을 앞두고 있는 예. 예. 이번에 지난주에 쭉 훑어봤는데 네. 단지마다 1차 정밀안전검사 통과했다고 축하가 붙어있더라고요. 아 그래. 야, 한국은 아시다시피 집이 위험하면 축하하는 나라라서. 우리나라 서울이 네. 그 짧은 기간 안에 네. 이렇게 인구가 많이 늘어난 도시로서는 유례가 없어서. 맞습니다. 아 그래요? 유례가 이런 도시는 없어요. 우리 앞에는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없었어요.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서 올라오는 족족 뭐 중국은 지금 베이징으로 못 들어가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야 이거 뭐 다 몰려오면 집 어떻게? 우리나라는 안 막았잖아요. 안 막았죠. 그러면서도 계속 집을 공급하고 해서 그럭저럭 뭐 눈높이에 따라 다르지만 살만한 주거 환경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그게 한강의 기적이다. 맞습니다. 다른 게 아니다. 맞습니다. 모두가 들어오게 했죠. 네. 이제 청계천 쪽에 빈민들의 기록을 보면 초기 좀 막았대요. 그래서 위장전이 폈다는 기록이 있는데 60년대 초에 네. 실패한 것 같아요. 다 들어오게 하는 그 중압감이라는 게 압력이라는 게 아마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주택 정책이나 뭐 이렇게 집 짓는 거 보면 뭐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점 이상한 것들 눈에 보이긴 하는데. 하지만 야, 그 상황 그 난리통에 이 정도 했으면 맞습니다. 잘한 거야. 잘한 겁니다. 잘한 거야. 네. 시민과 정부가 네. 대충 여기 직격계획하면서 잘한 거야. 막 난립하고 이상하지만 하여튼 큰 문제 없이 살았잖아요. 근데 오늘 얘기 들으니까 여기서 살던 사람도 다 트럭에 싣고 막 살았는데 그런 점은 있었네. 네. 칭찬만 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도 있었으나 뭐 그 당시에 또 시대라고 또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자, 오늘도 저를 또 양천구 목동에 여행시켜주신 우리 도시야사의 김시덕 박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